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희 병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상담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저희가 이제 상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매번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라든가 반복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먼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생각하고 다르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하고 이제 상담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이제 모발이식의 경우는 탈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작전이 조금 바뀌어요.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은 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탈모약으로 많이 알려진 게 여기 지금 보시는 프로페시아 그리고 아보다트 이런 약들, 그 외에 또 카피약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바르는 약으로는 이제 미녹시딜 계통의 약들이 있죠. 이런 약들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탈모는 계속해서 진행되려는 성향이 있어요. 집안 어르신들 탈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남자 중에 보시면 좋아요. 탈모가 있는 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포텐셜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아버지나 삼촌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탈모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탈모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유심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작전이 달라지냐면 탈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탈모에 쓸 수 있는 우리 양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헤어라인을 공격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밀도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만족도는 높지만 모발 소진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족력과 탈모를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지가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얼굴을 이렇게 3등분하는 디자인이 가장 일단 추천돼요. 우리가 모발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얼굴을 3등분 되는 가운데 얼굴 비율에 맞춰서 이마의 높이를 정하거든요. 잘 보시면 아무리 잘생긴 분들도 남자 헤어라인은 각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수평이나 끝이 살짝 올라간 느낌의 헤어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이상적인 헤어라인으로 제가 보는 분인데 살짝 끝이 올라가 있죠. 얼굴이 구 형태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 끝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타 병원에서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수술을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진 않지만 원하시면 물론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굴리는 디자인으로 끝이 내려오는 형태 디자인인데 사진으로 봐서 좀 덜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좀 위화감이 더 있어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끝을 너무 각지지 않게 살짝 굴리는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너무 동그랗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식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식목이법, 슬립법, 또 DNI법이라 해서 식목이와 슬립법을 섞은 방식이 있죠. 식목이라는 건 이렇게 샤프같이 생긴 펜에 모발을 껴서 찌르면서 넣는 방식이고요. 슬립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두피에 구멍을 뚫어놓고 모발을 나중에 껴넣는 이런 2단계로 나눠진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식목이로 모발을 껴넣는 방식이 이제 DNI 방식 혹은 노터치 방식이라고 불리는 방법이고요. 제가 상담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취 방법은 이제 비절개, 절개법으로 나눠요. 절개법은 이제 뒷머리 피부를 띄어내고 꼬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절개법의 장점은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아도 뒷머리 채취가 가능하고 현미경으로 다 보면서 모발을 분리해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장점이 있고요. 뒷머리 흉터는 이제 선으로 남게 됩니다. 비절개법은 이런 드릴 같은 도구로 작은 치과 도구 같은 거예요. 윙 이렇게 도는 도구로 직접 두피에서 머리를 하나씩 하나씩 파내는 방식입니다. 흉터는 동글동글한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흉터가 조금 더 덜 눈에 띄고 통증이 직후에 좀 적은 게 비절개법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짧은 머리만 저희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부분 삭발을 하고 머리를 덮어서 가려지게 되는 이런 방식을 많이 하시고요. 관계 없는 분은 이제 투블럭이라고 해서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치시고 채취하는 형태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재수술을 많이 해요. 1차 수술을 좀 이제 만족 못 하신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2차 수술, 3차 수술이 되는 분들은 한 가지 수술이 좀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보통 1차 수술에서는 절개, 비절개 다 괜찮습니다. 뭐 특별히 제약이 없지만 2차, 3차가 됐을 때는 어떤 한 방식이 조금 더 환자분한테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1차 수술에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잘 캐치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쪽이 유리한 분은 제가 요게 좋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새는 이제 내린 머리가 유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내렸을 때 갈라짐 때문에 또 되게 많이 오세요. 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갈라짐들 많이 보이시죠? 모발 이식을 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수술 전이 왼쪽 사진인데 보시면 갈라짐이 많이 개선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M자 쪽이 갈라지는 거 아주 흔하게 많이 느끼고 계시죠? 앞머리가 숱이 빈약하고 이런 경우도 좀 풍성해지시고요. 갈라짐 좋아하시고요. 그래요. 일단은 많이 질문하신 내용이나 중복된 설명 정리해서 설명드렸고요. 잠시 뒤에 상담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